네, 오늘 한 줄터치 주제가 요즘 내가 좋아하는 향기였죠. 여러분들 사연 보겠습니다. 1341님. 요즘 좋아하는 향기라면 바람의 향기라고 해야 할까요? 시원한 느낌의 이 향기가 좋네요. 네. 바람의 냄새가 사실은 바람 자체는 없지만 네, 그런 어떤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589님. 특별히 좋아하는 향기는 없는데 예전부터 오래된 냄새를 좋아해요. 다락방에 막 들어섰을 때 나는 냄새나 오래된 책 냄새 그런 거요. 네. 7628님, 우울한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레몬향. 네, 레몬향도 좋죠. 2995님, 저는 꽃향기 말고 여동생 향수 냄새가 좋아서 오늘 몰래 한번 뿌렸는데 은은하고 되게 좋네요. 네. 맞아요. 여자 향수 중에서 저도 좋아하는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초콜릿 향수 같은 냄새 나는 건데 뭔지 모르겠네요. 7435님, 요즘 좋아하는 향기는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죠. 테이크아웃 커피집이 많이 생겨서 참 좋아요. 네. 6454님, 야, 사랑하는 애인의 겨드랑이 냄새요. 페로몬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라서 그런 걸까요? 네. 특이하십니다. 0726님, 강아지가 막 자고 일어났을 때 나는 들큰한 냄새요. 네.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진짜 달콤해요. 지금은 같이 안 사는데 보고 싶네요. 2740님, 급식실에서 나는 점심 냄새요. 네. 성장기라 그런지 냄새 맡으면 당장 뛰어가서 밥 먹고 싶어요. 네. 0421님, 아침 일찍 학교에 가면 풀향기, 흙냄새가 나요. 학교가 산 옆이라 6층 가려면 건물이랑 산 사이에 있는 나무 계단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몽롱하다가도 잠이 깨면서 아 아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아져요. 네. 8122님, 아로마 오일이랑 그 좋은 향수 냄새를 맡으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가 멀어질 때까지 맡아요. 네. 아로마 향 정말 좋죠, 그죠? 네. 5325님, 저는 백합향이 너무 좋아요. 사무실에 한 송이만 있어도 은은히 퍼지는 백합향에 기분도 좋아집니다. 네. 백합향이 뭐였죠? 네. 미유키님, 제가 좋아하는 향기는 갓난아기를 안았을 때의 밀크의 향기입니다. 아, 우유 냄새. 네. 소아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독 냄새 안에 있어서 매우 부드럽게 느껴지는 향기가 되죠. 아, 그렇죠. 탄타님, 제가 최근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블루문이라고 하는 장미꽃 향기입니다. 베란다에서 핀 장미를 포프리로 만들고 향기를 즐기고 있어요. 네. 그렇죠. 블루문이,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죠? 그냥, 교배로 이렇게 만들어진 파란색 장미, 네, 그건 것 같은데, 그 블루문 냄새가, 네, 참 어떤 냄새인지 저도 꽃향기를 그렇게 또 맡아본 적이 없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네. 무슨 꽃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잘 헷갈리네요. 자, 노소미님. 햇볕에 말린 빨래 향기입니다. 매우 따뜻한 향기죠? 덧붙이자면 남편은 자고 있는 딸아이의 입에서 나는 향기를 좋아해요. 네. 아, 너무 귀여운 따님이신가 봐요. 네. 이쁘겠죠. 네. 자, 레몬님. 새로 바꾼 우리 집 비누 향기요. 무슨 향기인지 모르겠지만 손 씻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그렇죠. 뭐 각자 좋아하는 향기들이 다 따로 이렇게 있으시겠지만, 네.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는, 네, 참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마리코어님이 신청하신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그리고 클래식 화이의 She Is 두곡 듣고 올게요. 삶은 마치 조각 퍼즐 같아.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실망과 슬픔의 조각이 네 삶의 그림 어디에 속하는지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알수 있단다. 지금은 조금 아파도 남들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네가 느끼는 배고픔, 어리석음이야말로 결국 네 삶을 더욱 풍부하게, 더욱 의미 있게 만들 힘이 된다는 것.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단다.
장영희님의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고통과 실망, 슬픔, 어리석어 보이는 조각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꼭 필요한 퍼즐들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할 것 같네요. 자, 코우짱님께서요. 정훈씨 수고하셨어요. 오늘 밤도 정훈씨의 좋은 목소리로 마음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하셨고요. 0726님, 오늘도 즐거웠어요. 역시 하루의 피로를 푸는 데는 보이스메일이 최고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하셨네요. 네. 아, 이제 주말이군요.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아주 네, 편안한 네, 꿈을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월 28일 금요일 김용원의 보이스메일 끝곡으로 조규만의 다 줄 거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기술 이은태, 구성 박찬은, 배수경, 진행의 김종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